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니까 반드시 정장님이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환영하겠습니다. 이쪽! 네.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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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4조! 오케이! 5조! 오케이! 이쪽 아무도 없네! 이쪽 없습니다! 지금까지 5조! 6조! 기회는 뭐 없어! 지금 가야겠다! 뭐야 기회는! 저기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 다른 데로 가야지! 쉽게 안 돼요! 여기 다른 팀으로 해요? 저 다른 팀 해라! 일단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 몇 팀이로, 어이? 배 아픈 거 가시다. 자, 요거 됐죠? 아, 나 참, 일이 지금 안 좋아요. 일이 상대는 안 좋아하지. 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7조까지 왔는데 7조, 8조, 아니 아니 7조가 지금 10명이 넘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7조 기회를 바로 시작했으니까 7조 7조야 누구야 7조 선수 1조 얘는 7조 바로 시작했어요. 조장한테 맞아요. 조장한테 조장님 지금도 뒤에 정상으로 오면 절로 좀 추근해. 자, 주목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션 종이를 자, 여러분들에게 미션 종이 한 장씩 준 거 잘 받았습니까? 네. 소장들이 잘못하면 조원들 다 죽이는 거고, 소장들이 잘하면 조원들 보면 좀 4시간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 종이 쪽지 가지고 여러분들 4시간을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쪽지에 여러분들 이름이 안 적힌다든가 믹션이 만약에 수행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천분만분 여기 와가지고 수술 체크 해도 여러분 봉사점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것은 여러분들 오늘 봉사점수 확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서류에 조장 말을 잘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 확인 서류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10시 반에서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까지 해가지고 4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봉사점수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을 잘한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단축해가지고 4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임무 수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애초에 정해진 10시 반에서 2시 반까지 해가지고 2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임무 수행은 조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조장의 힘이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빨리 임무를 하고 여러분들 각자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믹션 5분을 보십시오. 믹션 5분이 뭡니까? 믹션 1번, 2번, 3번 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1팀이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것은 믹션 5를 보십시오. 믹션 5가 뭡니까? 스티커 가져왔나? 몽땅 다 스티커 다 되어있다. 스티커를 자, 지금 각 조장한테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 스티커 일단 나눠서라. 이것도 줘야 돼요? 이건 아니죠. 저건 온답니까? 병원인 저 전남 전남이 가져왔습니다. 와이프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받았던 이 스티커는 매월인을 효로하자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느냐? 원래는 달력에 1일날 붙이는 게 맞는데 지금 백사장에서 달력에 붙일 수는 없고 다니면서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까지 댕기고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이십니다. 자, 그러면 붙이는 것은 15분 안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월이 자, 주목하세요. 요 스티커를 조장한테
다 드렸는데 요 스티커를 진행하는 사람 달력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에다가 맞습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붙이는 것이 뜻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붙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증샷을 했습니다. 인증샷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조장한테 나눠준 데 보면은 조 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붙였다는 거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인증샷을 내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며우리를 교회 날이라는 난이 나오고 그 며우리를 교회 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인증샷을 올리는 난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인증샷을 올리는데 올릴지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됐죠? 각 조로에 대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각 자기 조를 올려야 됩니다. 이 팀의 1조다. 이 팀의 2조다. 이것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봉사 점수 4시간이 올라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임무 수행을 한 것은 인증샷만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적었던 용어 이름 인증사항을 보고 인증샵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몇 팀에 몇 종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봉사점수 4시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록 우리가 10시부터 2시 반이지만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을 한다면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3시간은 그냥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초 약속대로 2시 반까지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스티커를 갖다가 지금 원래 스티커 두 개씩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워가지고 힘이 들어가 스티커 하나씩만 줬어요. 원래 두 개씩 준비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스티커 하나를 여러분들 열 개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많은 기승객들한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인증샵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동영상 하고 싶으면은 옆에서 전화번호 카톡에 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믹쇼는 1팀이었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5번 믹쇼 스티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4번 보시죠. 4번 4번 믹션 보면은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4번 4번 뭡니까? 예, 4번은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시민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문자를 보내게 하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하든지 동영상을 했다면 동영상을 찍고 문자를 했다면 문자인 걸 찍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인증샷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 세 사람까지만 하면 됩니다. 뭐 네 사람 다섯 사람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세 사람 이상만 열 사람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8월 1일 날 대쇼가 오시는데 저 전라도 광주에 사는 부모님한테 문자를 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해쇼가로 왔는데 저 경상도 산청에 사는 엄마한테 문자 한 통하십시오. 동영상 한 통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와 동영상 하는 걸 갖다가 직접 찍어가지고 인증샵에 올리는 겁니다. 세 사람 이상. 아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두 번째 믹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믹션. 선우야, 그 선민지 나눠줍니다. 한장 선민지 하세요. 수면지 나눠봐. 아,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오셨으면 저쪽으로. 그러면 이쪽에 메리트 쪽으로. 아니 아니 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로 저 저로 일로 오세요. 이모 아버님 일로 다 일로 오세요. 자 이모 아버님 다 일로 오세요. 금방요. 네 학생 전부 일로 오세요. 이모 아버님 다 일로. 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준 것은 서명지입니다. 이 서명지는 여러분들 서명지에 뭐 적히느냐 하면 이게 적히세요. 내일은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없지만 오늘같이 8월 1일 날 시작하는 첫날은 부모님을 생각하자는 이 지금 이제 서명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20칸밖에 없어요. 20칸 이상 못 받습니다. 딱 20명만 받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는 여러분들 이름 적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20명만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20명. 자, 천우야.
이건 안 하구나. 저, 이거 팜프렛은 안 하구나. 팜프렛 닦아. 팜프렛 안 가져왔습니까? 팜프렛 안 가져왔어요? 팜프렛 주소. 아, 그건 안 하구나. 자, 지금 팜프렛 나눠주는 걸 잘 보면은, 이 서명하는 사람이 그냥 서명 안 해주기 때문에, 아, 요거, 요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집중해. 한 몇 장씩 줄어요. 또 제가 지금. 자, 팜프렛을 잘 보면은, 서명하는 사람이 서명해줍니다. 안 그러냐면은, 서명은 잘 안 해주거든요. 혹시 뭐, 스마트폰 팔로한 사람인지, 종교행사로 와서 겁이나가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어요. 줄 수 있어. 가져. 아, 20분 줄게. 주십시오. 요것만 주십시오. 요것만. 자, 요거를 잘 보여주면서, 예. 그래가지고 저 작은 선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저 엄마한테 전화를 듭니다. 맨 앞에 사람이 조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하면 알아서 하고 제가 영상 신나는데 늦게 와서 눈에도 책임을 지고 있고 맨 앞에 여기 나는 기분이 이상해. 19시간 20시간인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키운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뭐냐면 다음 보람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8월 1일에는 친손자, 외손자, 외손녀는 대학생 3명입니다. 친손자, 외손자하고는 외손자는 삼성학교로 이제 들어갔고 친손자는 부산대학, 외손녀는 지금 신라대학에 사이가 전혀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열심히 하니까 가능한 거고 엄마 아버지한테는 절대적으로 내 아까 이야기하듯이 내 마음에 우러나서 무슨 일에서 자식을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자식 죽는다 딱 놔야 되고 시대가 백성 다래친 어르신을 치운다가 나와야 되는 이 글자가 안 놓으면은 여러분들 임무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글자가 놓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임무는 완수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1팀은 1팀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2팀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 몇 시? 예? 11시 5분 전입니다. 11시 5분 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11시 40분에 이 자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10분 동안 방금 여러분들 마지막 임무를 갖다가 해가 여기 쫙 정리를 해가지고 글자가 나오면은 임무를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장하고 출발!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출발! 지금 한 사람들은 어디서? 엄청 많아 이거 많아요. 아니 내가 본 사람들이 한국 대장 선생님으로 오늘 내 이야기 하다시피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분께 이야기 잘 듣고 그래 오늘 공지 봉사 활동에 올라갈 수 있으니 잘 모르고 안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여기 지금 조장 네 조장 1조 조장 다음에 2조 조장 3조 조장 4조 조장 요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네. 자 그러면 주목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나중에 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나 가버리면 집합을 해줄 시간이 집합을 못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일단은 조장들은 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장들이 저 이야기를 안 들으면 조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오늘 여러분들의 동산순 4시간은 조장들 손에 달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장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의 4시간을 주어야 되는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용지. 어디 갔나? 어디 가버렸어? 용지 나눠주라. 용지 나눠줘. 1조, 2조, 3조, 4조까지 자, 조장들은 용지를 하나씩 받으세요.
아니, 지금 그 어깨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임무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은 끝내야 되니까. 지금 어깨에 지금 정신이 관리도 안 됩니다. 나가면서 어깨 다고 나가면 됩니다. 예, 예. 자,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자, 지금 소장들한테 나눠줬던 이 지금 이제 임무지를 어깨띠 조금 해도 됩니다. 어깨띠는 아주 받으세요 됩니다. 지금 어깨띠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예. 자, 주목하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입시원지가 있는데. 자, 지금 다른 사람들 더운데 기다리는데 자꾸 어깨띠 땀을 해. 자, 주목하세요. 여기 지금 이제 스티커에 이용이는 뭐 오다가 뭐 다른 데 가고 인미션, 삼미션, 사미션, 원미션 까지 전부 다 다른 팀들이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6번 미션 뭡니까? 네. 6번 미션이 뭡니까? 소장님들 이야기해 보시죠. 뭐예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이 지금 이제 티켓을 나눠주겠습니다. 티켓 좀 주십시오. 저거 저거. 아니 그 옆에 거. 요거. 예. 내가 복장에 조금 있다 정신없습니다. 여기 지금 몸을 다치는 데가 아니야. 나가지. 2개씩 좀 되겠네. 2개씩 한 줄에 한 줄에. 아니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드린 것이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들고 여러분들 한 조씩 인증샷 찍는 것이 입시원 6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입시원 6을 여러분들 수행하고 반드시 여기 보면은 교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며느리를 효행할 여기 가면은 인증샷 올리는 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인증샷 올려야 합니다. 올려주게. 됐죠? 됐죠? 요 지금 이제 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3팀에 여러분들 3팀이에요. 3팀에 1조 2조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공산순 4시간을 올립니다. 만약에 3팀에 몇 조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냥 공산순 받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몇 팀에 몇 조만을 갖다가 인증샵에다가 반드시 밑에다가 달아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임무가 완수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인증샷을 두 번째 임무. 승우야? 승우야. 그거 나눠줘. 선명지 나와. 선명지.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명지를 드릴 겁니다. 이 선명지는 20명이 쉽게 이야기하면 선명할 수 있는 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명 이상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7명 한 사람하고 나머지 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길을 지금 연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호야 요것도 좀 나눠. 자, 서명제를 서명받으려면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서명자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눠주는 이 유행물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에 며느리를 효의 날이 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시민들은 며느리를 효의 날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부산 시민이니까 부산시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명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서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팜플렛은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미션. 마지막 미션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든 미션인데 많은 지금 해운대 이숙장에 온 사람 중에서 자기 부모를 따라가지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자, 강원도 삼척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지금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문자 한 통 하십시오. 엄마, 내가 지금 해운대 바닷가 와 있는데 쇼를 갔다가 누가 지금 해라는데 내가 걸리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 엄마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든 동영상을 하든 그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단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문자는 문자 동영상은 여기 전화번호 적힌 다 돌아오면 될 거고 문자는 법원부 홈페이지 묘리일 인증샵에다가 보내면 됩니다. 반드시 세 사람 이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문자 보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미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미션을 갖다가 수행하고 이 자리에 몇 시 오느냐 내가 됐습니다. 11시 5분이죠. 여러분들은 11시 45분까지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천우야 이거 나눠주라. 아니. 주무 가십시오. 이제 앉아. 여러분들 시간이 되니까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최소 40분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릴 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3팀이기 때문에 1팀과 2팀들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팀 병국면 해오 세마라 수분 하나만 가져가라. 수분 하나만. 병국면 해오 세마라 수분 하나. 자, 뭐 들어봐. 딱 패 보이소. 자, 병국면 해오 세마라 수분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드려야 되고 다음에 이건 지금 우리가 안 가져왔네. 매를 보시면 이거 지금 안 가져갈 수 없고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나눠줬던 부모님 고맙습니다 있죠? 그거하고 저거 주세요. 자, 이 지금 이제 판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들고 요 수건 들고 그리고 요거 요거 가져가 요거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제 1팀 2팀 여기시면은 1팀 2팀을 쫙 이어서야 돼.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얘는 수분을 갖다가 들고 요 수분 열병이 있고 나머지 좌우축은 여러분들이 요거와 요거 어떤 요거를 들고 좌우축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복이 임무 완수야. 만약에 복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앞에부터 다시 시작해. 마지막 임무 완수는 이 자리에 11시 45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10분 동안 여러분들 뭘 하느냐 하면은 방금 이거를 갖다가 맨 지금 1팀 2팀을 이어서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오늘 임무 완수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임무 완수를 잘하면은 4시간을 갖다가 완전히 줄일 수가 있어. 그러나 임무 완수를 못하면은 2시 반까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임무 완수 여러분들 점심시간도 긴기서니까 가급적 뒤에는 임무 완수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될 거니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자는 거니까 기분 좋게 임무 완수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출발! 영상을 찍어야 돼,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세 사람 이상 인물을 메시지 보내야 되고 세 사람 이하는 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 이상 뭐 10명 20명 상관이 없는데 메시지는 무조건 세 사람 이상 보내야 됩니다. 교장님 안 들고 가도 됩니까? 교장님 사진들 안 들고 가도 되나요? 그건 안 들고 오면은 아, 그건 뭐 부산시에 올리라 이건 어떻게 안 했네? 우리 다 알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1팀 들어가. 1팀 3도 들어가. 빨리 1팀 3도. 1팀 3도 진짜 못 들어갑니까?
자, 주장과 해라니까. 이거 해야. 아, 이거 조금 없이 그냥 팀, 팀, 팀. 아, 저는 아, 나는 이렇게 빨리 와. 맨날 이렇게 빨리. 이 팀, 이 팀은 다른 거. 그래, 지금 이 팀 해야 된다. 내가 다시 얘기해. 팀 따로요. 4팀 따로. 네, 팀 가져오랬지 내가. 벌써 빨리. 아, 우리 팀이야. 어, 여기는 1팀만. 요거는 1팀만. 1팀만. 벌써 다시 얘기해. 자, 글자 봅시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랑. 왜 사랑만 있나? 왜 다른 건 어디 갔어? 함께 어디 있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랑. 자, 좀 앞으로, 앞으로. 뒤에 나도 또 이팀 오니까. 아, 요 승가시까 맞춰봐. 요 승가시. 자, 한번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랑.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사랑. 부모와 자식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없습니다. 자, 빨리 맞추고. 잘 맞추면은 빨리 가고. 못 맞추면은 2시 반까지 계속 합시다. 네, 빨리 맞춰요. 이제 세상에서. 자, 세상에서 세. 네, 파란색! 네, 3! 네! 저 이거 2팀이에요. 1팀. 세상에서! 자, 세상에서! 가장! 자, 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글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누구와 대단하게 이거 얘기야? 다음에 저 세상에서 아니 그거야 뭐 이거 인수가 누구 알았습니다. 지금 회계가 찐득해. 너무 잘하신다 보니까 자기 들어. 1팀 조금 땡겨요. 1팀 좀 앞으로 땡겨. 앞으로 1팀 좀 뺄게요. 예, 2팀 오고로. 자, 저 뒤로요, 뒤로. 1팀 뒤로 가요, 1팀 뒤로. 1팀 뒤로 가야지 3팀이 올 수 있어. 자, 그 1팀도 땡겨. 1팀! 저 뒤에! 1팀 뒤에도 땡겨, 옳지. 저 땡겨. 저 땡겨라, 땡겨야 된다. 뒤에. 자, 그 다음에 부모님. 자, 2팀 준비하세요. 자, 1팀요, 우리 아버님처럼 2팀 뜨고 한 사람 나가 준비하세요. 예. 생각. 하나님. 하나씩 해야 돼. 안 나면 헷갈린다. 후세대의 욕설 어르신이 보시면, 오케이. 내리고. 다음 뒤에는 뭐야? 후세대의. 아, 버림, 후세대가 버림 이제 어르신이 듣는다. 오케이, 됐고, 나 곧 지금 하면 되겠냐. 선생님 생각하는 일, 뒤에 쪼금 일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자신의 생각하는 순간, 느낀 게 없어요. 잘 됐습니다. 네. 이제 사진 찍고 끝냅시다. 자, 1팀! 어? 이거도 남는 거. 왜 남지? 자, 글자판 남는 거 적은 사람 있습니까? 자, 봅시다. 자, 글자 높이 드세요. 글자 높이 들어라. 마지막 끝났다, 이제. 자, 봅시다. 본인 왜 남는지 봅시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랑. 부모와 뭔가 이름 적혀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맞죠 아까 위대한 했잖아. 위대한. 네, 아마. 가자, 위대한.
두 세대의 욕설은 어르신이 고친다. 오케이. 앞에 내놓고 다음 뒤에 한번 보자. 두 세대가 뱉는 휴지 어르신이 줍는다. 오케이. 다음 두 세대가 뱉는 가르침 어르신. 오케이. 됐고. 옷감 됐고. 다음.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 앞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들 앞으로. 아무것도 안 들은 앞으로. 자,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들 앞으로. 자, 두 명, 요거 들어. 두 명, 또 착해. 또 두 명. 두 명. 또 주의해요. 뺑 돌았어. 뺑 돌리고 두 명. 자, 착해. 두 명. 어. 그럼 이거. 1. 혀 운동과 및 혀 산화계 교화를 부도록 하십니다.